변덕쟁이 꽃. 꽃을 좋아하는 나라가 이모와 함께 화원에 놀러 갔어요. 이모, 이 꽃 이름은 뭐예요? 수국이라는 꽃이야. 아주 예쁘지? 이모는 탐스럽게 피어있는 화분을 들어 보여줬어요. 와, 보라색 꽃송이가 작은 꽃다발 같아요. 나라가 꽃잎에 코를 대고 살포시 눈을 감았어요. 나라야, 이 꽃은 무슨 꽃일까? 수국하고 모양은 같은데 색깔이 다르네요. 꽃이 자라는 땅에 따라 꽃의 색깔이 변한다니 참 신기해요. 산성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땅에 따라서 산성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제물이 있던 것과 식초를 넣은 컵에 색을 표현해 보세요. 컵에 세제물을 넣고 지시약을 한 방울씩 넣으면 색의 변화를 관찰하세요. 이번에는 식초를 넣어 후 나타나는 색의 변화를 관찰하세요. 그렇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에 세제물을 넣으세요. 세제물. 컵 안에 세제물을 넣으세요. 아, 한 요만큼만 넣으면 될 것 같아. 여기 이만큼 세제물을 넣으세요. 그만 만질 것 같아. 안 넘쳐요. 됐어요. 이제 그만. 용도? 네. 다음은 지시약을 한 방울씩 넣으면 이거야? 색깔 있는 것 같아. 이거? 어. 그거? 지시약을 한 방울씩 넣어서 한 방울. 어. 변화를 관찰하세요. 오! 뭐야? 색깔 변했어. 파란색으로. 변화를 관찰하세요. 자, 그 다음 기다려보세요. 조금 파란색으로. 파란색으로 변했잖아. 말. 그 다음에 반응하여 변한 세제물에 이제 식초를 좀 넣어보래. 연어가 넣어봐. 넣어봐. 쬐끔. 어떻게 되고 있어? 이번은 어떻게 되고 있어, 색이? 조금 하얗게. 조금 하얗게? 신기한데? 다시 해볼까? 조금 파란 게 위에 있고. 파란색이 없어지고 있는데? 신기하네. 자, 여기다가 이게... 남은 세제물을 더 넣어보래. 나라에게 결과를 알려주세요. 설탕이 용에 되면서 이쑤시개가 설탕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마치 설탕을 향해 움직여가지고 보입니다. 껍질이 액체에 묻는 것을 용에 확인합니다. 이쑤시개를 흐트리 접시에 이래 그냥 올려놓으래. 다 이쑤시개를 가장자리로 벌려놓고 가운데 설탕을
나라가 먼저